챕터 3. 색의 지각적인 효과 및 감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의 대비는 어떠한 색이 그 주위에 다른 색 또는 인접색과 배경색의 영향으로 이 본래의 색과 다르게 지각되는 시각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는 망막의 생리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데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개시 대비와 색을 동시에 보았을 때 느껴지는 동시 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색의 삼속성에 따라서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색상 대비 및 보색, 면적, 한란 대비로 구분이 됩니다. 자, 개시 대비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계속 대비 또는 연속 대비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색을 보고 있다가 다른 색을 보았을 때 이 먼저 보았던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보는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는 이 먼저 본 색의 보색 잔상에 의해서 빨강을 보고 있다가 이후에 노란색을 보게 되면 빨강의 보색 잔상인 청록색이 가미되어서 이 노란색은 황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동시 대비는 두 색을 옆에 같이 놓았을 때 서로의 색상에 영향을 주어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으로 각각의 색이 보색 잔상의 영향으로 실제 색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색상 대비는 색상이 다른 두 색이 서로 대조가 되어서 색상 차이가 더욱 크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색상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색의 삼원색이며 명도와 채도가 비슷할수록 색상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이 색상의 대비가 크면 주목성이 높게 되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이나 건축물의 단청, 오방색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도 대비는 이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가 대조가 되어서 두 색 간의 명도 차이가 크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밝은 색은 더욱 밝게,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나타나는 대비 현상이고요. 이 동시 대비 중에서 가장 인간의 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회색을 흰색 바탕과 검은색 바탕에 놓았을 때 흰색 바탕의 회색은 더욱 어둡게 보이고 검은색 바탕의 회색은 더욱 밝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채도 대비는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대조가 되어서 두 색 간의 채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채색 바탕의 유채색은 더욱 채도가 높아 보이고 원색 바탕의 유채색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아 보이게 됩니다. 보색 대비는 이 보색 관계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으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로의 보색 잔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보색 대비는 색의 대비 중에서 가장 강한 대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빨강과 청록의 대비는 대표적인 보색 대비이며 조형 구성의 기본이 됩니다. 자, 이 보색 대비를 잘못하게 되면 색상이 너무 튀게 되어서 이 촌스러운 배색이 되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연변 대비는 바로 경계 대비라고 합니다. 인접한 두 색은 그 경계 부분의 색상과 명도, 채도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고 경계가 몽롱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 현상을 할리네이션 현상 또는 눈부심 효과라고 합니다. 면적 대비는 색채의 면적에 따라서 색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면적이 크게 되면 채도와 명도가 높아 보이고 실제보다 선명하고 산뜻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반대로 면적이 작은 경우 명도 또한 낮게 보여서 실제보다 어둡고 탁하게 보이게 됩니다.
같은 색상이라고 할지라도 큰 면적의 색은 작은 면적의 색보다 화려하고 박력 있게 보이는 현상을 메스 효과라고 합니다. 한난 대비는 색의 차고 따뜻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비 현상입니다. 연두와 자주 보라와 같이 중성색과 무채색의 경우 이 주위색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게 되는데, 차가운 한색 옆에 놓이게 되면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난색 옆에 놓여지게 되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채색 중에 흰색은 눈을 연상케 함으로 차갑게 느껴지게 되고, 검정색은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회화에서 원근감을 줄때먼 쪽을 한색으로 사용하고 가까운 쪽을 난색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색의 동화, 잔상, 명시도, 주목성, 진출과 후퇴,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동화는 어떤 색이 옆에 있는 색에 의해서 옆의 색과 비슷한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어떤 색이 다른 색에 둘러싸였을 때이 둘러싸인 색에 가깝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동화 현상이라고 하고, 또는 이폰 베졸트 효과라고도 합니다. 색의 동화를 이용한 예로서는 직물이나 텍스타일, 의상 디자인, 벽지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에서 배색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색의 잔상은 색채의 자극이 없어진 후에도 색의 감각이 계속 남아 있거나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잔상에는 정의 잔상과 부의 잔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의 잔상은 적극적 잔상, 양성적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자극이 없어진 후에도 이 망막은 계속적으로 흥분되어서 이 본래의 색이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강한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의 잔상보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므로 주로 지불놀이처럼 불꽃이 담긴 깡통을 돌리게 되면 정의 잔상이 일어나 원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영화나 TV, 네온사인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의 잔상은 소극적 잔상, 음성적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극이 사라진 후원 자극의 정반대의 상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옆에 그림처럼 왼쪽에 검은 큰 원을 보다가 오른쪽에 작은 원을 보게 되면 흰색보다 더 선명한 잔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음성적 잔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이원 자극과 현상은 닮았지만 밝기는 반대로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명시도는 명시성, 시인성이라고 합니다. 이 명시도는 인접한 주변 색의 영향을 받아서 멀리서도 눈에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자, 이를 명시성 또는 시인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시도는 색상과 명도, 채도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특히 명도는 명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명시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색상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통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자, 주목성은 유목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목성은 사람 눈에 자극을 주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성질을 말하고요. 이 난색이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인 빨강, 노랑 등의 색일수록 주목성이 높습니다. 이 주목성이 높은 경우에는 난색 계열의 고명도, 고채도의 색이나 색의 면적이 크거나 노출 시간이 길때 일어나고, 이 반대로 주목성이 낮은 경우에는 한색 계열이나 저명도, 저채도의 색이거나 색의 면적이 작은 경우 또는 이 노출 시간이 짧을 때를 말합니다. 색의 진출, 후퇴,
팽창, 수축 형상에 따라서 주목성은 달라지게 되고요. 이 강한 고채도의 색은 주목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색과 반발하기 쉬우므로 이 중성색을 배색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주목성을 가장 잘 활용한 예로 포스터나 광고, 현수막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진출과 후퇴색은 가까이 보이거나 튀어나와 보이는 색을 진출색, 이 멀리 보이거나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팽창과 수축색은 진출색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난색 또는 고명도, 고채도의 색은 실제보다 팽창되어 보이게 되므로 팽창색이라고 합니다. 후퇴색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색, 저명도, 저채도의 색은 축소되어 보이게 되고요. 수축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좁은 방의 경우 이 수축색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색의 수반 감정에 관한 일반 지식입니다. 색의 온도감은 이 색상에 따라서 따뜻함과 차가움 또는 이 중간 온도를 느끼는 시간각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적색 계통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청색 계통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또한 중성색 계통은 중간 온도를 느끼게 합니다. 자, 난색이라는 것은 장파장 계통의 적색, 주황색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난색 계열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채색의 경우에는 고명도, 고채도의 색이, 이 무채색의 경우에는 저명도의 색이 이 고명도의 색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한색은 단파장 계통의 청록, 청, 남색 등에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저채도의 색이나 무채색의 흰색은 검정색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중성색은 연두, 녹색, 보라, 자주 등의 색처럼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 중성색은 주변의 난색, 한색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느껴지게 됩니다. 중성색은 앞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채도 대비시 색의 반발성을 막아주게 됩니다. 색의 중량감은 색의 느낌에서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색의 명도에 의해서 중량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명도의 색은 가볍고 저명도의 색은 어둡게 느껴지게 됩니다. 의상이나 제품의 포장 등에 검정이나 남색을 사용하게 되면 중량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의 산업기계의 색상을 초록이나 노란색으로 칠하여서 이 실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중량감보다 적게 느끼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는 색의 중량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색의 경련감은 이 색을 볼 때 부드럽거나 딱딱한 느낌을 말합니다.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은 이 부드럽고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은 굳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딱딱하게 느끼게 됩니다. 색의 강약감은 색의 강하고 약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채도에 의해서 색은 강약감이 일어나고요. 이 강한 느낌을 주는 색은 채도가 높은 빨강, 파랑 등의 원색이며 이 약한 느낌을 주는 색은 채도가 낮거나 무채색과 중성색입니다. 자, 색의 흥분과 증정 효과입니다. 흥분색은 난색 계열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을 말합니다. 주로 흥분색은 패스트푸드즘이나 스포츠 등과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고 이 진정색은 한색 계통의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으로 진정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교실, 대합실과 같은 장소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색의 시간성입니다. 이 미국의 색채연구가 파버 비렌이 장파장 계통의 난색 계열의 색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속도감을 빠르게 느끼게 하며 이 단파장 계통의 한색 계열의 색은
시간의 경과가 짧게 느껴지게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단기간에 쓰이는 장소나 이 빠른 회전율을 느끼게 하는 장소에서 이 난색 계열을 사용합니다. 자, 음식점의 경우 이 한색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기다리는 시간보다 짧게 느끼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대합실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이 빨간 계열의 색을 사용하면 속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의 공간각입니다. 색채는 시각 이외에 다른 감각기관인 미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공통된 감각 간의 교류 현상을 색의 공간각이라고 합니다. 이 청각은 색을 통해서 음을 느끼거나 표시하는 것으로 색청이라고 합니다. 이 낮은 음은 어두운 색에서 이 높은 음은 고명도, 고채도의 색에서 이 표준 음계는 빨주노초, 파남보 등의 스펙트럼 순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미각은 색에 따라서 맛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색채가 미각의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난색의 경우에는 단맛을, 한색의 경우에는 쓴맛을 느끼게 합니다. 자, 비렌의 색채 공간각에 의하면 가장 식욕을 돋구는 색으로 주황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후각은 색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냄새와 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순색과 고명도, 고채도의 색은 좋은 냄새를 느끼게 되고 어둡거나 탁한 색은 나쁜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색의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의 연상은 색을 지각할 때 이 경험이나 어떤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활동 또는 상태와 관련 지어서 보이는 것으로 색의 연상은 생활 양식이나 문화, 지역, 환경, 계절, 성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크게 추상적 연상과 구체적 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색의 상징은 이 어떠한 색을 보았을 때 이 색의 연상이 개인차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지역적인 보편성을 가진 색으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랑은 명랑, 환희, 희망, 광명, 팽창, 유쾌, 황금의 상징을 가지고요. 녹색의 경우에는 평화, 상쾌, 희망, 휴식, 안정, 안식, 평정, 소박의 느낌을 가집니다. 자, 자주의 경우에는 사랑과 애정, 화려하고 흥분감, 슬픔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검정의 경우에는 허무, 불안, 절망, 정지, 침묵, 암흑, 부정, 죽음, 죄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되고요. 이 회색은 평범, 어물, 겸손, 무기력, 답답함, 겸손, 우울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빨강은 자극적이고 정열, 흥분, 애정, 위험, 혁명, 피, 더위, 열, 일출, 노을의 느낌을 가집니다. 자, 주황은 기쁨, 원기, 즐거움, 만족, 온화, 건강, 활력의 느낌을 가집니다. 자, 연두는 위안과 친해, 청순, 젊음, 신선, 생동, 안정의 느낌을 가지고요. 이 청록은 청결, 냉정, 질투, 이성, 죄, 바다, 찬바람의 느낌을 가집니다. 자, 파랑색의 경우 젊음, 차가움, 명상, 심원, 냉혹, 추위, 바다의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러한 색의 상징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정치단체의 경우 색의 상징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단체가 가진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색의 사회적 의미와 상징에서는 이 신분 및 계급의 상징으로서 색이 사용되었고요. 이 방위의 상징, 종교의 상징, 이 지역의 구분을 위해서도 이 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입고 있는 얼복의 색이 각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옛부터 신분이나 계급을 구분할 때이 왕족은 금색을 사용했고요. 1품에서 정삼품까지는 홍색, 종상품에서 6품은 파랑색의 의복을 입어 그 신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색의 지역적 구분에서는 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의 색상은 이 오대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유럽은 청색, 아시아는 황색, 아프리카는 검정색, 아메리카는 적색, 오스트레일리아는 녹색으로 상징합니다. 자, 색의 치료 효과입니다. 색채 치료는 인간이 색에 의해서 신진대사 작용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질병을 자연 치유력으로 높이고 자연 면역력으로 높이는 것으로 색채 치료 또는 컬러 테라피라고 합니다.